여기 팔이 움직이지 마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일단 버스 차는 직진하고 있었고 이제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다친 건데 그때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상자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운전자들이 음주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해서 그냥 감지기를 들고 먼저 운전자들 감지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호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나가시려고 이제 신호를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경찰차가 있는데도 위반하고 가시는 오토바이 차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줘. 가만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조용해, 조용해. 선생님 지금 고지할게요. 그럼 재무 손괴나 업무 방해로 흔행 범죄가 되는 거고요. 시간 집회. 오늘 갑자기 술 먹고 오자마자 저한테. 술 먹고 오자마자? 그럼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근데 저거 집어던질 때부터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잡았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다 안에 들어오는데 다 던지시는 거고 자꾸 먼저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맞을 때 때리더라고요. 얼굴도 맛있지? 두 개 맞았는데 이건 안 좋은데. 네, 신기가 맞아봐요. 아무 손님인데요. 아까 카페에서 그 단골 손님, 여자 손님이셨는데 가끔씩 술을 먹고 그 카페에 찾아온답니다. 저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드시고 와서 시비 거시고 이제 카페 집기류들 엎으신 상태예요. 대화로서 제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영업 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사안입니다.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요. 그 아이 킥보드를 세워놨는데 누가 가져갔다고 절도 신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도 자전거나 뭐 전동 킥보드나 그냥 단순 킥보드 이런 것들 절도 신고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자전거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킥보드? 일단 마트에서 쉬면서 치킨 먹고 있었는데 아이돌 이제 이렇게 놀다가 치킨 먹으러 잠깐 6시 반에서 7시 40분 가려고 하더라고요. 잠깐 펴놓고 이제 놀다가 치킨 먹을 사건 사이에 이제 터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여긴 거예요? 여기가 여기. 나 뚫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저씨가 찾아줄게. 잠깐만. 아니 성별 옆에 남녀 할 때 남녀. 그다음에 연령 옆에 옆칸에. 일하고서 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혜민도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열리고 술은 여기서 드신 거예요? 네 여기.
저분은 사건 접수를 원하세요. 그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응.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술을 들어봤는데 아까 그 문제로 이제 다툼이 생겼고 응. 서로 밀치고 하셨다는 건 있어요.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폭행이라는 거는 처벌 의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내일이라도 이제 정신이 이제 술 깨시고 그런 이런 얘기해 주실 의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의향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이제 사건 처리 원하는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의사들은 사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성 두 분이 시비가 돼서 폭행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었고요. 상호간의 진술 자체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발생보고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형사과 담당 부서에 인계를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장 종결을 하고 들어가서 서류를 칠 예정입니다. 형사과에서 이제 현장에 만약에 CCTV가 추후라도 이제 확인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상이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목격자나 아니면 피해자 진술의 그 신빙성이나 일관성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형사들도 판단을 하고 검사까지 가서 검사들도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